2년차에서 로보틱스는 AI 국가 설계 과정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수업인데, 이 수업은 AI 도시 설계의 연장선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연장이 되느냐 하니까, 대학 1년차에서 교육이나 학교 자동화, 국세청 자동화, 경찰청 자동화와 같은 정부 기관이나 사회 인프라의 자동화 학습을 코딩이죠. 코딩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했던 코딩 과목에서의 자동화 과목들, 그리고 도시 설계, 로보틱스에서 도시 설계를 할 과목들, 그리고 대학 2년차에서 공부하는 특허청이나 뭐 병웅 의원이나 법원 자동화 수업 코딩이죠. 코딩 과목들을 합쳐서 국가를 AI 국가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들, 그죠?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들과 이전에 공부했던 요 내용들, 그죠? 그리고 이전에 로보틱스 수업을 합쳐서 국가기관들까지,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사회 인프라, 행정이나 법원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AI 시스템이 적용된 국가를 한번 디자인해 보는 것이 대학 2년차의 로보틱스 수업입니다. 물론 이런 국가를 뭐 만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국가를 한번 설계를 하면서, 설계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어떤 기존 시스템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연구개발 방향 등에 대한 어떤 감을 잡아보는 그런 것이 목적으로서 구현된 들어가 있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반적인 코딩 과정을 기초로 진행되니까 이런 수업들을 받았어야 되고, 이러한 코딩 과목들은 또한 옆에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과목들을 기초로 해서 진행되는 거고, 이런 인공지능 수업들은 또한 옆에 있는 이런 수학, 영어 수학이죠. 영수학 과목을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초등과정부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와야지 15년 차, 13년 차 정도에 들어가서 요 시스템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정규 학습으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쭉 공부한 다음에 이어지는 수업이 요 수업입니다. 물론 15년 뒤에 이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업은 지금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업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 참여하신다기 위해서나, 그리고 또 강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제대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나 요 이전의 과정들을 쭉다 밟아서야 됩니다. 15년치 공부가 압축된 것이 바로 요 과목입니다. 그게 마지막 학습으로서 마지막 과정이죠.